내과 전문의 김세진 박사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평생 나눔의 삶을 실천해왔습니다. 새생명재단은 골수 등록 캠페인뿐만 아니라 24시간 한라인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수록 더욱 행복하다는 김 박사의 행복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위로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웃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분을 만나봅니다. 김세진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빡빡한 한 주간의 스케줄이 있는 걸 잘 아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담비 같은 사람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물론이죠. 인비테이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의사로서 바쁜 일정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말 열심히 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워낙 한인사회에서 잘 알려지셔서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직접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글쎄 가장 중요하게 한다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네. 새생명재단의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회장 새생명재단에서 하는 일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non-profit 비영리 단체니까는 이제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하는 건데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골수 등록을 하는데.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는 조혈모 세포 등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네. 그게 저희한테 가장 이제 그 백혈병 환자들 지금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게 그거고 네. 두 번째로 하는 거는 24시간 우리가 저 의료 저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 보면은 어떨 때는 한국 분들 특히 뭐 여기 이민 오셨고 아니라 그래도 어떨 때 어디 밤 12시에 어디 아프면은 진짜 누구 친구에 누구가 뭐 간호사 하면은 의사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까지도 전화가 오잖아요. 네. 뭐 궁금한 거를 그렇죠.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의사가 전화를 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전화를 언제든지 하시면은 24시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답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쉽게 여자가 아랫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게 비뇨기과가 방광염인지 맹장에 걸렸으니까 뭐 외과에 가야지 되는지 산부인까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좀 증세가 아리까리할 때 저희한테 전화해 주면 저희가 무료로 대드리기면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뭐 진단이 필요하다든지 하는데 보험이 없으시면은 우리 사무실에 모셔서 또 무료로 또 진단도 해드리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도 보조도 해줘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셨다든지 좀 굉장히 저 급한 그 위기에 몰리신 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세 가지가 모두 새생명재단에서 하는 일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박사님께서는 직접 병원을 또 운영하시면서 진료를 하고 또 의료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개업을 1990년이니까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플러싱에서. 저희가 수요일날마다는 지금 한 10년 이상은 수요일날 무료 환자 진료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그래서 한국 분들 좀 오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한국 분들보다는 뭐 그 동네에 있는 뭐 인도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새생명재단에서는 다양한 그런 의료 봉사와 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들이 골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잘 모르기도 하고 살짝 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물론이죠. 사실 이 원래 이름은 조혈모 세포 등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그 백혈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네. 백혈병은 일종의 이제 혈액암이에요. 네. 혈액암은 어디서 생겨나냐면은 골수에서 이제 피를 만드는데 네. 거기서 잘못 생산하기 시작해가지고 생기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필요한 거는 뭐냐면 건강한 혈액을 그 혈액을 넣어줘야 돼. 그 골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골수라는 게 약간 좀 말이 잘못된 게 네. 골수에서 이제 혈액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건강한 골수 그 혈액을 만든 건강한 혈액을 만드는 게 그 아픈 사람들한테 필요해요. 그 골수에 그 맞는 확률은 한 500분의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500명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뭐 환자가 하고 이제 그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골수 할 때는 저희가 주사는 전혀 안 쓰고 옛날에는 주사로 했어요. 네. 피를 뽑아야 되니까. 요즘에는 아, 이걸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요 손방맹이 있죠. 요걸로 이렇게 잇몸에 이렇게 문제되면 여기서 나오는 세포가 있다고요. 네, 떨어져 나오는 네. 세포로 이 세포로 DNA를 이제 검사를 해서 이 DNA가 환자 DNA하고 맞는지 네. 그게 그, 맞으면은 그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피가 필요한 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또 이제 매치가 돼야 되니까 이게 등록이 돼 있으면 환자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기회조차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통계를 보면은 네. 동양 사람들은 그 레지스트리에 그 데이터뱅크가 미네소타에 있는데 네. 거기 7%에서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족들 중에서 누가 아프면은 가장 이제 희망이 되는 게 이제 같은 동족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7%에서 9%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회가 희박한 거죠. 지금 많은 사람 저희가 알고 있어도 한 열몇 명은 저희가 이 뉴욕하고 펜실베이니아 쪽에 한 열몇 명은 지금 저 이거를 매칭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네.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 등록할 때마다 꼭 그게 생각이 나요. 진짜로. 왜 그러냐. 진짜로 내가 지나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뭐 해줄 게 있으면은요. 해주는 게 진짜 기독교 정신을 앞서서 이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완전히 에티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또 새생명재단에서는요 골수 등록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활동을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 좀 하고 있나요? 글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활동이라고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24시간 저희가 의료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아 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 거군요. 네 언제든지 그래서 많이 와요. 그래서 어떤 하나 기억나는 거는 네. 한 30대 중반의 여자가 한 명 밤에 전화를 했어요. 아랫배가 아파서 네. 전화했는데 얼마나 됐냐고 그러니까 한 3개월 됐대요. 근데 왜 전화하니까 더욱더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아침에 뭐 병원 가 그러고는 싶어 하지 않아. 왜냐면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무실에서 봤는데 아무래도 그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좀 난소암인 것 같아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보니까 난소암처럼 나타났어요. 네네. 그랬는데 굉장히 뭐 이제 나로서는 이제 큰일이니까 네.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거 해야 된다니까 하기 싫대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미국에 불법으로 와 있고 한국에 부모님이 떠날 때는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어떻게 잘못됐고 여기서도 완전히 홀로예요. 나 홀로.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냥 암이든 아니든 그냥 이대로 그냥 알아서 아픈 걸 알았을 원인을 알았을 거야.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냥 남한테 해 끼치기 싫다고 그래서 하여간 뭐 그 직업이 의사니까는 어떻게 얘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선 그래도 좀 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야 아마. 왜냐면 제일 처음에는 뭐 나는 죽어도 아무도 울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새생명재단에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도와주고 뭐 비록 그 여자는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후에.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느낀 거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분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아무도 상관을 안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고 그렇다는 걸 나중에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 따뜻한 사랑을 알았다고
마지막에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돌아가시긴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가셨으니까는 제 생각에는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나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박사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평생 동안 의료봉사에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넘게 새생명재단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이러한 봉사와 또 헌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느 목사님을 옛날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도 데이빗 데니얼 목사님이라고 이제 한국 젊은 애들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하고 내가 손잡고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우리 그때 청년들 중에서 이제 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무슨 나쁜 일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다 잡힌 애들. 네. 경찰들이 보기에도 얘네들은 뭐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그냥 사회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을 갖다가 이제 데니얼 데이비 목사님이 외국인이지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반을 내가 많이 보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아파서 우리 사무실에 올 때 내가 보면 너무나 나하고 똑같은 애들이에요. 옛날에 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진짜 그 비탈길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서 제가 좀 보답을 하겠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요. 사실 재정적으로 모든 게 다 풍족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을 희망을 잃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이거 저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건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난 하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여기로 이렇게 나를 갖다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어떨 때는 진짜 뭐 나 혼자 갖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때마다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좀 이거를 해주십시오 하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이 이때는 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걸 저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역시 하나님이 있긴 이걸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내가 이렇게 또 그런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 또 그런 기억을 할 때마다 그래도 계속 해야지 된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저를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세요. 같이 있다는 거죠. 정말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또 새생명재단을 해오시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직접 겪으시면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아프면은 기다리지 말고 네. 병원에 가야지 된다는 얘기는 뭐 의사니까 할 수 없이 충분히 하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우선 그 성경 말씀에도 써 있는 것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도 들라는 것 같아요. 이러면 뭐 의사가 있는 목사님 같은데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잠언 같은데도 그러니까 항상 좀 기쁜 마음을 갖고 살고 왜냐면 병 걸려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떤 사람은 뭐 기쁘고 그러는 사람도 많지만 진짜 큰 병, 암이라든지 뭐 큰 병들 걸린 사람들 보면은 그 뒤에 배경에 굉장히 미움도 많고 막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교회도 나가는 게 좋겠고요. 네, 저도 새겨 듣겠습니다. 실제로 사모님도 같이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혹시 어떻게 진료를 하시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전하는데 어떻게 좀 진료를 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저희 뭐 부부는 항상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네. 아침에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환자들 본 환자들 네. 또 지금 생각나는 환자들 앞으로 모르지만 올 환자들. 우리가 고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고치고 우리가
모자라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거기 사이사이에 메꿔가지고 우리가 그 더 지혜를 얻어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수를 펼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박사님께 삶의 지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요. 네. 그 영어로는 cast all anxieties on me because I love you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그 시편 37장에 보면은요. 네.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에 그 즐거움을 느끼고 따르면은 네 마음에서 바라는 거는 다 주리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그 모든 행동에 잘 느껴져서 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감동하고 감명을 받았었던 그런 인터뷰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멘. 정말 골수 등록이라는 말이 다소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 무섭고 편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박사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새생명재단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 캠페인에 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이웃사랑이 이 세상에 더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의 길에 더욱더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